이시종 전 지사가 퇴임 후 1년 반 만에 충북에서 공개 강연을 갖고 재임 시절 자신이 주창해온 양원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. 이시종 전 지사는 오늘 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서 헌법상 지방자치가 법령에 종속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며 17개 시도에서 각 2명씩 34명 규모의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.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노인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.